제가 처음에 못 알아봤었는데 그 유타님.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이 드레스는요, 이게 어깨가 보여야지 예쁘거든요. 지금 좀 답답해 보이죠, 여러분? 그래도 같이 가볼까요? 오늘은 크리에이터 나잇입니다. 살다 살다 유카 때문에 시상식을 나와보네요. 뭔 일이야 이게. 한 40분 늦었어요 지금. 자, 2002 크리에이터 나이트. 완전 추워. 자,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추워서. 들어가서.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미인입니다.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아, 진짜 너무 좋아요. 나중에 같이 영상도 찍어요. 네. 야, 번호를 빨리 이렇게 교환. 빨리. 빨리. 어떻게? 어, 뭐 연락처 교환을 할까요? 네. 진짜 한번 해요. 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왜요? 네. 아, 귀여워. 야,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있어? 아니, 어디? 손바닥 되겠어? 나 저기 있어. 자리 있어. 가자, 가자. 아니야, 언니. 바뀌었다. 진짜 더워요. 디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 21학번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말 팬이신 분들이 많이 모여서 너무 많이 떨리고 있거든요. 제가 자, 스포츠 부문. 네? 네, 축하드립니다. 터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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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 클라 1등. 전체 랭킹 3위! 오? 감사합니다. 크리에이터 워즈 전체 랭킹 2위! 지금 1위 너무 믿고 있어요. 네. 백희님의 2022년 틱톡 크리에이터 1위 발표할까요? 파트너 크리에이터 어워즈 전체 랭킹 1위는 원정맨! 원정맨입니다. 어, 잠깐만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애기 속 심해지고 되게 자신감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기 오는 것도 다른 분들을 뵙는 것도 저는 많이 걱정이 됐었어요. 마지막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재현 아들 재현 재현 어떻게 이득을 할까요?
진짜 같이 찍고 싶은 분들이랑 반상 잘 보고 있는 분들과 찍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와 주세요. 안녕. 뭔가 すごい 昔の アイドル みたいじゃない? 아이돌です. 私には. 자, 여러분. 저희가 일단 시상식을 다녀왔는데 유카 덕분에 아띠디디디다디다디 그거를 바로 앞에서 それしか考えてない。なんかあの時一瞬あの M カウントダウンの제일 앞자리인 사람이 보였어. 네! 엄청 가까이서 볼 수 있었잖아 우리가. 되게 신기했어. 아 정말 유카랑 결혼해서 정말 좋았다. What? 정말 잘했다. What? 라는 게 오늘이었네. 르세라핌은 사랑입니다. 처음에 뭐 하나 싶었는데 유카 채널 이거 여기까지 와가지고 진짜 고생했어요. 뭐. 그리고 여러분 어? 지금 남아 있는 내일은 이거 하나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유카가 지나가면 다 흘려 이런 거. 기대 이상으로 재밌었는데 너무 재밌었어. 나는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소심한 편이에요. 틱톡이나 유튜브에서는 막 여러분 하면서 틱톡도 막 춤추고 막 그러지만 쫄보예요. 쫄보. 저는 진짜 팬심으로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다! 하면서 뭐 사진 찍어주세요 이런 거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순짱은 오늘 찍어야지 언제 찍냐? 이거 정말 쫄보예요. 쫄보. 아 진짜 답답해 죽겠어. 나 뒤에서 진짜 빨리 가라고 막 계속 이렇게 했는데 막 이러면서 빨리 안 갈래 니 막 하면서. 그래서 오늘 진짜 먼저 말을 걸어주신 분들 그리고 제가 다가갔을 때 이제 흔쾌히 얘기를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크리에이터라는 게 어려운 직업이잖아요. 레스펙트가 많았고 존경스럽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지금 저희가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저녁도 못 먹었고 나 슈크림 4개 거기 있는 거 슈크림 4개 맞나, 브라우니 4개 슈크림 아 수상? 수상했던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크리에이터의 우라가와 조금 보실 수 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원정맨님을 봤는데 맞아 대박 우리도 알고 계시고 맞아 아 정말 열심히 살아왔구나. 저희도 이제 많이 가지 못했어요. 유카가 이게 3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1시간 지나니까 배고프대. 막 가지 갑자기 가자 뭐 갑자기 이러는 거야. 니 지금 1년 동안 이 3시간을 못 참아서 니 지금 가려고 하나 또 그 배에 못 이겨가지고 에이! 우리 여러분들과 더 뭔가 재밌는 거를 같이 해요. 잘 따라와 주셔야 되고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 내년에 좀 쌈 받는 거 어때요 우리? 쌈장까지 넣어서 쌈 누구한테? 여러분들이랑 같이 내년에는 한번 도전해볼까요? 그럴까요? 아무튼 오늘은 아직 밥도 못 먹었어서 일단 이만 너무 급하게 하잖아. 그럼 오늘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은? 원전맨 분이랑 소감 말씀하실 때 눈물 보이셨거든요. 그 마음이 알 것 같아서 울컥했고 조금 또 이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 잘한다.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오늘 크리에이터 분들 많이 만났는데 다 나 스태프인 줄 아셨을 거야. 나 진짜 이러고 있고 뭐 춤추는데 뭐 이러고 있고. 아 잠깐만. 잠깐만 바로. 굿즈 받았는데 이번엔 뭘 주셨을지 되게 궁금해서 한번 열어볼까요? 네.
왜 그랬어? 아니 탱가 잠깐만 유카 탱가는 어떻게 알아? 아나타가 가이마시타데쇼 젠가잖아 그때 탱가 또 못해 안나 유쇼나 귀엽 뭘 저도 표정 걸리시 감사합니다 なんでしょう? パスポートケースとジェンガでした ジェンガ、ま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じゃあ 진짜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또 감사하게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열심히 할 테니까 같이 웃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시상식 잘 다녀왔고 2022년 올해 여러분 힘든 일도 기쁜 일도 많으셨겠지만 안 좋은 일은 올해 안에 그리고 내년에는 여러분들께도 우리에게도 더 좋고 행복한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올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는 주식이 다시 상승장이 되는 그런 날만 오기를 다들 바라며 올해도 우리 저희 유카 채널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맞아요 틱톡도 좀 봐주시고요 틱톡을 더 키워야겠어 올해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내년 영상에 봐요 안녕 봐주겠어요 유카 채널이에요 모르겠어요.